안녕하세요. 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파격 수다 시간입니다. 우! 자,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명민준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짧잖아. 뭐 팔 매주 인사하는데. 아, 그래도 한 주 잘 지내셨죠? 이렇게. 아,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영하게 입고 오셨어요? 아, 영하게? 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좀 모자 써서 그런가? 제 그 모토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Work hard, play hard. 열심히라고 열심히 놀자. 네. 놀 때는 애리 없는 것처럼. 놀 때 명민준 아나운서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놀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시네. 괴리가 좀 커요. 아, 괴리가 크다. 크니까. 네. 상상만 하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샵 파격수다. 샵 막내 샵 대학생 권연아입니다. 아, 역시 영화계 샵샵샵으로. 아, 진짜 대학생 같이 소개. 아, 오늘 다룰 이제 저희 주제가 네.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아주 센스 있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 그럼요. 연아님은 한 주일 동안 뭐 하셨어? 저는 열심히 학교 수업 듣고 과제 하고. 아니, 아직도 수업이 진행되는군요. 진짜 온라인으로. 그럼요.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오늘 아침에도 수업 하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렇네 진짜. 대강한지 신입생들이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온라인으로만 해서. 아. 우리 아들도 오늘 아침에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보니까 선생님이랑 줌으로 만나고 있어. 초등학교 아. 1학년. 어떡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슬프다. 야, 진짜 슬프다. 진짜. 코로나 19 시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참. 연아님은 어쨌든 잘 적응하고 계신 거죠? 네, 뭐 1학기 때부터 근데 이게 반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뭐 적응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마음이 좋진 않네요. 이 적응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졸업도 하셔야 될 텐데. 아, 졸업은 조금 남아서. 네, 조금 남았어요 아직? 네, 언제 내년, 졸업하시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다녀야 돼서요. 내년까지? 오, 네. 휴학을 오래 하셨나 보다. 휴학 한 학기 하고 이제 내년에 또 한 번 하려고 아. 계획 중입니다. 올해 내년에는 왜 갑자기 또 휴학? 올해 붙어 있으세요. 네. 최대한 올해. 아, 맞아요. 나오지 마세요. 거기가 선배들의, 제일 좋은데. 선배들의 이제 네.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 계속. 아. 열심히 이런 거 뒤에 살겨 듣도록. 일단 조금 멈칫할 때까지는 아, 그냥 있어요. 공부 없어. 맞아. 기다려. 제가 11학기를 다녀봤잖아요. 11학기. 와, 예. 나 저 처음 봤어요. 11학기 다니서. 11학기 어떻게 다니지? 예. 5년 반을 다닌 거네. 그게 되나요? 그렇죠. 와.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12학기째 이제 졸업을 못하면은 이제 그냥 수료가 되는 거죠. 아. 우리 학교에서 저랑 11학기를 다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신해철 씨. 신해철 씨. 11학기 만에 그쪽은 어, 자퇴를 했고 저는 11학기 만에 졸업을 했고 다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진짜 TMI다. 어, 나 내 속에 있던 말을. 아, 굉장히 저는 근데 너무 싫었어. 11학기 동안 나를 붙잡아놓고 계속 그렇게 어, 등록금을 뜯어내가는 그런 교수들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렇네. 예. 사실 그렇지만 저는 다 책임을 졌답니다. 제가 수업 거부하고 제가 시험 거부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시험을 거기 다 책임을 졌어 내가. 오롯이. 내가 돈을 벌어갖고 대고 그랬어. 그런데 의사들은 왜 지금 와서 국시를 갖다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책임을 지라고. 1년 꿇어. 그러게. 지네가 안 본다 그랬네. 진짜. 안 본다고 박차고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준비가 다 됐어요. 선발 때가 이제 다 준비됐거든요.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그래 다른 공무원들 공무원 시험이라면 일반적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당연하죠. 못 그랬을 것 같아. 논란이 되지도 않았겠지. 야, 공무원 시험에 선발대가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여기는 선발대 대놓고 얘기한다니까. 선발대가 뭔지는 성수대를 통해서 어? 예. 예,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취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콘텐츠를 사랑하는 취준생 김명선입니다. 예, 명선님. 지난 한 주일 동안은 무슨 일 있으셨나요? 자소서 쓰고. 자소서 쓰고.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를 썼죠. 아, 최소한 세 군데를 지금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나마 그래도 시험이 나왔네요 일정이. 아, 시험은 아니고요. 서류를 합격해야지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서류 자체도 시험이지 일단. 1차 서류. 서류 입시에 서류 입시래 서류 그 응시를 한 그런 그쵸? 상태군요. 그렇죠? 예, 네. 한 세 군데 정도를.
구체적으로 TMI. 네, 오늘 뒤에 스케줄이 있나 봐요. 네? 화장을 엄청 빡시게. 원래 여기 올 때는 물어봤어. 이것만 스케줄 있으면 네. 화장을 안 하고 뒤에 뭔가가 있나 봐. 아니 그런 걸 너무 또 TMI잖아 이게.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BTS가 또다시 UN 연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야, 두 대단한 번째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평화 공존을 막 호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우 BTS도 역시 같은 걸 강조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우리 RM이 마무리한 그 내용이 우리 남준이가 마지막 한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난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는 오히려 우리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때다. 아 그러니까 이 BTS의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이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응축되어 있는 강력한 세계관이 있더라. 그 세계관이 잘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서 또 너무너무 많은 아미들이 감동을 했고 심지어 미국의 언론들도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얘네들 되게 어린 애들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런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쓰는 거니까. 야, 가증스럽다. 야, 오프더 레코드에서. 야, 카메라 빨간 불 들어오기 전하고 너무 다른데.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프로다. 이게 프로다. 아, 혹시나 아미들에게 공격을 받을까봐 이렇게 입장을 손 뒤집듯이 저도 아미들 같은 편인데 무슨 뭐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방송쟁이 방송.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방탄 좀 치열 아니라서 당연히 본인이 쓰는 거지. 노래 작사 작곡도 다 자기네들 하잖아요. 그렇죠. 작사도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런 연설 정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 아니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실제로 RM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자기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 RM은 너무 진짜 애가 겉늙었다. 그래서 애늙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나이는 제일 위가 아니거든요. 나이는 진이 제일 위예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한 세 번째인가 그런데도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한다든가 이게 거의 철학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준이의 이 호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때는 오히려 우리의 얼굴들을 서로가 확인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명선 씨 지금 자소서 쓴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가치를 더욱더 확연하게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정말 어느 순간에 한 2, 3년 후에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 맞아요. 라고 생각할 그런 위치 MBC 이런 데 가 있거나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MBC 싫으세요? 네? 아이 좋죠. 네. 어디든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근데 왜 이를 악물고 불러주시면 갑니다. 왜 그래? 네. 어디든 불러주면 가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 불러주면 가요. 여보세요. 지금 아니 어디든 간다잖아요. 도가 넘으셨. 도가 지났지. 어디든 간다고 하니까. 가로세로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먹을 꽉 쥐는데 어디든 가면 안 되지. 주먹까지는 안 쥐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부터 해야죠. 네. 오늘 다룰 이야기부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샵 살아있다 혹은 해시태그 살아있다. 이 영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됐어요? 갈게. 지금 가요. 여기 살아있다고! 그러면 이 영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앞에 뭐가 있을까 이게? 과자. 과자.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어떤 과자라고요? 이게 팜슈가 베이커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과자인데요.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먹어보려고 하는가? 자, 저걸 왜 보여드렸냐면 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성수대로 그러니까 성수 로드닷컴. 성수대로 몰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석 대전 주력 상품 중에 하나. 오. 예, 과자 이쪽에서 진짜 밀고 있는 상품이에요. 이 수제 과자인데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돼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거를 열면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먹어보려고 거기 좀 뭐 자기가 찜한 게 있어요? 마들렌? 마들렌. 마들렌이랑 초코머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 오늘 두 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마들렌 드시고요. 예. 명선 씨 먼저. 근데 놀랄 만한 가격으로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성수로드.com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그냥 거기서 본인 인증 딱 하고 문자 메시지 날아오잖아. 그거 입력하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 딱 하면 끝.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상품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팜슈가는 가장 건강한 비정제 천연 원당 팜슈가 이걸 사용해서 우리 밀, 우리 쌀가루 이걸 갖고 만드는 거야. 선배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중요하죠. 진짜 맛있어요. 예. 저 초딩 입맛을 완전 사로잡아. 와. 오늘 쿠키 진짜, 진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 뭐야 진옥고 이런 거 먹을 때도 쓰면 쓰다고 하잖아요. 전 진짜 솔직한 리뷰어예요. 저희도 솔직해요. 아니잖아. 난 봐봐. 난 먹고 바로 화장실 가잖아. 그렇게 솔직한 거지. 진짜 찐 리뷰라고. 네. 근데 화장실 바로 가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약간 젊은 입맛인 분들한테는 약간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맛있어. 너무 안 달고 맛있어. 제가 먹을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단 건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게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 밤을 먹어야 돼. 밤 같이 먹어야 돼.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지? 맛있지? 꼽아요. 여러분, 와 성수로드.com 성수로드.com으로 오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즐겨보세요. 와. 우리 여러분들께 진짜 정말 좋은 가격으로 돈 버는 재미를 느끼게 하면서 쇼핑하는 그런 시간 성수대로 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강황. 이 강황이 커큐민이에요. 커큐민. 커큐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레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성분이 주된 성분이 커큐민이거든요. 근데 이 커큐민을 여러분들은 전부 이전에 분말로 많이 보셨을 거야. 그러면 그쵸? 조금 이게 또 지용성인데다가 분말이면 냄새가 있거든요. 그쵸. 특유의. 그러니까 그런 거 난 싫어. 이런 분들 있잖아. 이거는 정말 농축을 해서 액상 커큐민. 자, 요거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뭔가 레몬즙 같이 생겼다. 이쁘게. 자. 약간 인스타 감성이에요. 어 맞아 맞아. 요즘 좀 젊은층 유행하는 감성. 맞아. 요거 진짜 딱 찐 애기네요. 타는 찐 모습을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 올려도 진짜 인기 있을 거야. 딱 소리 나네요. 아 근데 티네. 팀 주의라고 써있군요. 야 보세요 보세요 지금. 오. 어머. 브라운 운동. 저런 건 괜찮다. 아 이거 찍어서 약간 인스타 업로드 하니. 오 신기하다. 나도. 어머. 색깔 진짜 이게 예쁘다.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엔트로피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 봐요. 피디님 표정이 아닌데. 맞죠? 네, 엔트로피의 증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저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왜 좋은가? 일단은요 이 커큐민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들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갖다 뽑아주고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아요. 이걸 먹게 되면은 어머 너무 좋아하신다. 이걸 드시게 되시면 진짜 배가 안 고프게 되고요.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안 고프게 되고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붓기가 쪽 빠집니다. 자 한번 이거 저어갖고 먹어볼까요? 저 우리 저어야 돼요? 저거 뭐야? 빨대 있어요, 빨대. 아무 맛이 안 나는데? 그냥 물이네요.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없어. 살짝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러니까 약간 보리차나 메밀차를 아주 연하게 탄 것 같은 그런 맛. 그쵸? 냄새 안 나서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불신했거든요. 맛 없을 것 같다 이랬는데 되게 먹기 좋게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이거 그냥 운동하다가 우리 해보세요. 맞아요. 연아님. 운동하다가 어, 목말라. 어, 운동하다 목말라. 아 쫙. 목말라. 어. 어 연기까지. 근데 그냥 마실 때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커큐민이냐 그냥 물이냐 맞아요. 모르면서 그냥 마실 수 있는. 예. 또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먹은 쿠키가 이제 좀 플러스가 됐다면 요게 마이너스를 해서 0으로 다시 이렇게 수렴해 오는. 요게 있잖아요. 요 작은 거 하나에 여기 박스 하나에 9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치가 넘어. 근데 석 달 정도만 이걸 마시면 각자의 그 저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한테 이걸 소개해 주신 분이 어 김성수 대표님 정도면은 그 정도 한 10kg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어 아직 안 드신 거죠? 아니요 먹었죠. 실제로 감량이 조금 있었다. 예 실제로 제가 이거 지금 이틀째인데 이제 이틀째 두 번째 먹은 거잖아요. 첫날 먹은 것만 해도 얼굴 붓기 빠지고 그다음에 700g 정도가 빠졌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렇게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석 달 정도 하면은 그래도 제가 80한 7kg 정도 됐었거든요. 한 8kg만 빼면은 제가 꿈에 그리던 80 언더 79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도전. 그래서 제가 공약을 세웠어요. 제가 80 언더가 될 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10만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 저희 어머니가 예. 맨날 강황이 좋다고 그 밥에 이렇게 강황가루를 넣어가지고 노란 밥을 만들어줘서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 그냥 이렇게 네. 먹으면 좋겠네요.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액상 하나 놓고 쌀 밥 지을 때 그대로 짜놓으면 또 강황밥 돼요. 그냥. 어, 그러게요. 색깔 진짜 예쁠 돼요.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대요. 저기요. 지금 방송을 하는 거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먹어야 방송도 더 열심히 하죠. 힘내서. 맞아요. 역시 배우신 분. 자, 참 좋은 강황. 이제 이거는 커큐민. 액상 커큐민이고요. 요 참 좋은 강황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나노큐민도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제공하고 있는데 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강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주문해 주세요. 어, 민주진보진영의 그 유튜버들에게만 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솔직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보다 잤다. 보다 잤다고? 그 정도야? 야,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보다 진짜 보다 잤다. 아니, 클럽 갔다 왔어? 아니요. 근데 너무 말장난 때 봤는데 보다 잤다. 일단 추후에 더 설명을 할게요. 아 오케이 연아님. 왜 봤을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왜요? 왜요? 나는 어, 그렇다면 너무 성의 없게 본 거 같아. 샵 안 살아있다. 나는 어 살아있니? 저는 샵 재미없고 샵 의미 없다. 와 정확했어. 정확했어. 아주 정확했어. 어, 되게 표정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감독님이세요? 왜 기분 나빠하세요? 제 투자자. 어. 아니 너무 띄엄띄엄 보셨어. 띄엄띄엄 안 봤어요. 투자자 넣어드셨어요? 아니 그렇게 정도는 아니야. 아, 너무. 자 일단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러면 서로 그 얘기해 봅시다. 저는 네. 어 그러면 보세요. 네. 이게 어, 6월 24일날 개봉을 했어요. 네. 반도보다 3주 전에 개봉했거든요. 네. 6월 24일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가 온 국토를 막 이렇게 질식시키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개봉해서 190만 찍었어요. 그러면 그 이 영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영화가... 바보라고는 안 했어요. 그분의 취향이 있나 보죠. 난 재미없다는데 왜 나한테. 저도 그리고 개봉 당시 아니 여기는 그냥 단지 취향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분석을 객관, 좀 하자는 거지 분석을.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어? 아니,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관에 볼 영화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어.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보러 간 거죠. 와, 명쾌했습니다. 정확하네. 오늘 각성했네. 아 오늘
바다지만 각성했구만. 이거 뭐예요? 저기요. 그 팩트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익 분기점은 넘겼고요. 못 넘겼어요. 그 영화관 안에서는 못 넘겼지만 영화관 안에서는 못 넘겼지만 아, 그걸 판매 이런 거. IPTV를 통해서 이미 손익 분기점은 넘어갔고요. IPTV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극장 지금 개봉을 통해서 못 넘겼다 그치, 이거 그렇죠. 220만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반도도 손익 분기점 못 넘겼어요. 저는 네. 별로라고 저는 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일관되지 않았나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 때 그럴 때 190만이 갔다니까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손익분기점이 넘었다 못 넘었다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포를 뚫고 가서 본 사람이 있으니까. 자 김성수 저도 6월 24일 때는 극장에 안 갔어요. 내가 극장 간다니까 우리 아내가 미쳤어 지금 들어올 생각하지 마 막 이랬다고 그래서 살아있다 개봉했는데 못 보러 갔어. 근데 이제 반도가 개봉할 때쯤만 해도 좀 풀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약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극장에도 다닐 때였거든. 그래도 반도는 못 넘겼어요. 반도 하나밖에 볼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반도랑 비교를 해볼까요? 반도랑 살아있다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둘 다 더 재미요. 우리가 이미 반도는 얘기를 다 해봤지만 반도가 더 재밌다고 하겠죠. 아, 반도는 액션이 좋았으니까. 자 그러면 반도는 넷플릭스에서 그 글로벌 1위를 못했어요. 그럼 살아있다는 어떻게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저도 의아해요. 그 의아한 걸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오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나 찾으려고 분석을 하라고 좀. 그러니까 찾으려고 찾아. 그래 나 분석 적어왔어요 심지어. 그래. 적어왔는데 왜 1위를 했을까. 결국은 그냥 볼 게 없어서 봤다. 맞아요. 나 이게, 진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아니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영화를 그 개봉 당시에 이제 집에서 그 동시 상영으로 이제 TV로 구매해서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엄마가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셔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볼 게 없어서였어요. 아, 맞아. 저기요, 연아님. 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공포물 싫어하잖아요. 딱 걸렸어. 잠깐만. 딱 걸렸어. 아,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공포물을 싫어하지만 이 공포스럽지도 않아. 판단에 있어서.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떠나서 영화가 별로였다 괜찮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였다. 야 오늘 아주 격론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선님 솔직히 공포물 싫어하시잖아요. 공포물 싫어하는데 네. 공포물도 싫어하고 솔직히 스릴러 장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발음 좀 정확히 했어요. 실력은 뭡니까? 실리거 스릴러 아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나운서로 맞아.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오늘 3대 1로 싸우는 기분이야 이거 완전히. 예. 알아만 들으면 되지. 맞아요. 네. 죄송하세요. 예.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릴러 장르나 공포 장르도 봐야 해서 본 작품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나름대로 있고 그래도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괜찮은 작품이었다 괜찮은 작품이 아니었다를 판단할 정도로는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막 판단이 이렇게 치우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자, 줄거리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뭐 본인이 먼저 얘기하세요. 그럼. 줄거리 뭐 별거 없어요. 어디 아파트 별거 없어 이런 거 붙이지 말라고. 제가 한 30초 컷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좀비가 나타납니다. 네. 갑자기 정체 불명해.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다 감염이 돼요. 네. 근데 유아인 씨는 혼자 거기서 안 감염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왜 안 감염됐죠? 왜 안 감염됐냐고요? 예. 그게 중요해. 왜 안 감염됐어요? 유아인은 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있어서. 그냥 왜? 게임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뭐 중요해요? 언택트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거지. 혼자서 언택트의 삶에 네. 그 다양한 IT 기술과 다양한 또 그 비대면 접촉의 기술들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밀레니얼 세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에는 오히려 굉장히 퇴행된 사람이야. 맞습니다. 장도 못 보러 다녀.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떡밥에서도 보이지만 이 집에 그 도어락 있죠. 도어락도 제대로 못 잠그고 못 열어. 이 친구는. 그러니까 보통 저런 이런 영화가 딱 왔을 때 우리 전형적인 공포물이나 좀비물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주인공이 맥가이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막 문을 잠그고 걸고 완벽하게 그런데 그런 걸 뚫고 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은 못해. 아 근데 맞아요. 항상 그 공포물이나 스릴러물을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은 아 나는 재난이 닥치면 그냥 죽어야겠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데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부분 좀 있었어요. 빙고. 줄거리를 좀 끝낼게요. 그래서 네, 일단 요거는 짚어줘야 된다. 어쨌든 줄거리 전체 이야기. 그래서 살아 남았어요. 예. 근데 본인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고 버티고 예. 버텼는데. 자기가 딱 죽으려고 보니까 아파트 건너편에 또 어떤 여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박신혜였어요. 세상에 그래, 박신혜가 살아있어. 박신혜가 살아있어. 거기서 영화가 좀 살았어.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신혜랑 이렇게 뭐 워키토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교신을 하고 워키토끼 아니야 이거 무전기 맞죠? 워키토끼 무전기 뭐 이렇게 뭐 교신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음식도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무전을 하다가 어떻게 둘이 이제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 영화 진짜 뜨겁던 봤다. 아, 뭐 도끼로 이렇게 하고 막 좀비들 다 파야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해치고 나오면서 만나요. 둘이 만나는데 또 아파트에 또 생존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위기가 계속 오다가 그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니 뭐 위기가 계속 오다가 예. 결국은 이제 됐어 거기까지. 네. 스포일러 너무 많잖아 지금. 어차피 이거 안 볼 거예요. 6월이요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무슨 차라리 제 스포일러를 들으시고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보. 근데 사실 다른 거 보세요. 사실 스포일러 안 하면은 좀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지금 완전히 무슨 곡회를 하도록 저렇게 설명을 해버리잖아. 저 거의 저랑 똑같잖아. 야! 뭐야? 브루스 윌리스가 부릅니다. 아 우리 끝. 우리 방송 끝. 괜찮아. 이거는 피디님으로 처리해주세요. 예. 자, 진짜. 제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이게 왜, 보세요. 6월 24일에 개봉해서 190만 찍었어요. 190, 정확하게 말하면 193만을 찍었어. 네. 그 다음에, IPTV가 바로 8월 초에 오픈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동시 개봉이 아니라 네. IPTV가 4주 후인가 딱 나와요. 근데 4주 후에 나왔는데 그때 동시 개봉할 때 1위를 다 섞어내버려요. 모든 IPTV 회사의 1위를 다 섞어내. 그 다음에 이게 9월 9일 날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돼요. 네. 오픈하자마자 글로벌 2위. 그리고 그 다음 날 글로벌 1위를 찍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전 세계 35개국에서 1위를 해. 이게 우연인 것 같아? 저도 진짜 뭔가 평론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좋은 점을 되게 굉장히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더는 제 능력치 한계인가 봐요. 그러면은 좀,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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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를 아, 해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은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언택트라는 키워드 화두를 던졌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샵 해시태그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해시태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대에 뭔가 SNS와 언택트와 그런 뭔가 인터넷 시대, SNS 시대 이런 거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해시태그가 아닐까 싶어요. 해시태그로 뭔가 진행이 되면서 SNS로도 계속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고 교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뭔가 교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언택트 시대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서브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유한 씨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드론을 이용하고 이 VR을 이용하고 핸드폰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자꾸 통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 언택트 시대와 IT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잘 반영한 그런 그림들이 아니었나. 근데 그게 다 실패하죠? 실패하죠. 실패하죠.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죠. 배터리가 떨어지고, 통신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어폰 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어폰 잭은 사실 무선이라서 이어폰 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솔직히 이어폰들 다 무선 쓰시죠? 무선으로. 네. 유선 쓰는 사람 많습니까? 별로 요즘 잘 없죠. 근데 그런 거 알아 그 혹시 관심이라도 가져봤어요? 그 줄이 있으면은 FM 신호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이어폰의 줄 그리고 그 줄이 잡을 수 있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날로그의 사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날로그 사인들은 거기에 살아 있어요, 진짜. 아날로그는 살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신혜랑 그 유아인도 처음에는 아파트 맞은편이기 때문에 언택트로 교류를 해요. 그렇죠. 무전기로 교류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박신혜가 건너와요. 근데 거기서도 무전기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무전기를 아날로그 해요. 맞아요.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평론가들이 특히나 해외 평론가들이 되게 재미있게 보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지점은 뭐 결론적으로 벌써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점들, 다시 말해서 디지털과 IT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그런데 언택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상징인 거예요. 2011년에 쓴 시나리오예요. 2011년에 코로나가 올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미국이라면 우리나라가 2011년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 그 2011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에요. 이명박 시대야.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VR 뭐 진짜 뭐 또 5G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 이런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1년만 해도 솔직히 2011년에 뭐 하셨어요? 저희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때 주로 다루던 기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2009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저는 썼으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없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스마트폰이 막 나올 때 그 어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첫 번째로는 그 언택트 그런 거를 되게 잘 키워드로서 잘 표출한 그런 그림을 잘 그려낸 영화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그 좀비라고 해서 좀비로만 볼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를 그대로 반영한 영화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아인 씨가 집에만 갇혀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또 라면 이런 거를 뭐 또 소비를 해야 되고 뭐 밖에 잘 못 나가고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좀비를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근데 위기가 꼭 와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위기도 오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뭔가 이 사람이 뭐 죽으려고도 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있게 돼요 계속.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다. 긍정적이게 좀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그게 BTS RM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명을 받았잖아요. 왜 감명을 받아? 감명을 받아. 재미없다며. 뭐가요? 이 이거, 영화가. 이거요? 아니 RM 얘기한 거예요. RM 감명 받았고 이건 그래도 재미없다. RM과 똑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RM이죠. RM이고 이거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RM이고 전 암이고 이거는 예 유아인이고 네, 예 유아인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이제 진짜 그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이라서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유아인 싫어하지? 유아인 씨요? 아니요 좋아해요. 진짜? 네네. 왜요? 유아인에 대한 비호감이 이 영화에 대한 비호감으로 상당히 많이 치환이 되는.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유아인 씨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 영화에서 너무 비호감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유아인 씨 자체가 너무 이 캐릭터가 그 사람한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연아님. 뭐 일단 좋은 그래도 장점을 갖다 좀 발견해 보자. 장점만 말하자면 그 대본을 쓰신 분이 미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미국 분인데 또 철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현대인들은 위기에 봉착을 하면 스스로를 되게 혼자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뭐라 해야 고립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시대에서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장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왜 별로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선 쌓아두기 위함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을 제가 그렇죠. 그리고요? 네, 벽을 더 공부하게 세우시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주제를 사실 가지고 오는 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인 씨가 처음에 연기를 거의 독백처럼 하시잖아요. 그치. 혼자 계속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가 둘이 거의 극을 끌고 가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저는 처음에 그 유아인 씨가 혼자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뭐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점점 몰락해 가는 듯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그런 우울이나 홀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 표현을 하려고 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은 하지만, 칭찬한다. 노력을 하지만 했었다. 하지만 재미는 없었다. 아니, 재미는 하지만 재미는 없었으면 일단 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 그게 확실히 표현됐는지도 모르겠다. 아, 나도 공감합니다. 그렇지. 명선 씨. 자, 명선 씨. 저는 그 영화 서치도 정말 재밌었죠. 재밌게 봤죠. 네,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뭔가 SNS를 활용을 한다거나 기술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나오면은 이걸 영화적으로 활용해내는 이제 영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새로워하고 신기해하고 조금 어설픈 면이 있더라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등장을 한 면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에 대한 조금 평가를 높이지 않았나? 네, 평가를 좀 높였고 좀 신기하게 보는 네, 그런 게 됐다. 이렇게 드론샷이나 뭐 네, 셀피 네, 같은 네, 그런 셀피라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저 어디에 있으니까 구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뭐 그렇다던가 뭐 브이로그처럼 약간 스스로의 감정 변화 같은 거를 뭐 녹화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BJ인 것처럼 나오는데 네, BJ로서의 모습 이제 설정 캐릭터 설정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조금 신선했다. 신선하게 네, 다가왔을 맞아요. 것 같다. 아.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왜냐면 사실 저도 이게 볼까 말까 하는데 처음에 관심을 영화에 왜 이렇게 웃으시면서 쳐다보시죠? 이렇게 저도 관심을 영화에 사실 처음에 딱 나오면 이게 뭐지 하고 보잖아요. 근데 제목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신선했긴 했거든요. 아니 포스터도 되게 역동적으로 나왔어. 네, 네. 포스터도 잘 뽑았어요. 네, 제가 그 다음에 하려던 말이 그거였는데 샵 살아있다라는 게 뭔가 딱 봤을 때 10대, 20대들로 하여금은 조금 이 약간 뭐라고 해야 인스타 감성을 자극을 하는 괜히 관심 갖게 되고 괜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낚시. 좀 네, 낚시 맞아, 그래서 맞아. 클릭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원래 제목이 이게 극본 그 극본 자체의 제목도 이게 살아있다가 물론 영어로 쓰인 거니까 아니었고 미국에서 이게 또 따로 개봉을 했는데 그것도 뭐 언론인가 그거로 원제가 샵 언론이었고요. 영 미국에서 따로 제작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가 직접 감독을 했던가 그래가지고 역시 샵 언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살아있다가 더 성공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하여튼 컨텐츠를 이렇게 볼 때 주로 그런 뒤쪽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갖다 찾아내는 재미들을 많이 그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스토리를 쫓아가는 것들도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좀 더 계획적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읽어내려고 이 시대를 읽어낸다든가 또 뭐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읽어낸다든가 예. 또 어떻게 우리들의 어떤 삶이 왜곡된다거나 혹은 제대로 전달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그 텍스트를 갖다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이 영화의 처음 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었다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영화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막 봤다.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기생충은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재미가 그 수많은 상징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막 뷔페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못할 것 같은 그런 설레임과 그 긴장감으로 보고 끝나 딱 영화가 끝났을 때 야, 이거 괴물이다.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식의 경외감을 느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 재기발랄한 작가가 젊은 작가와 젊은 감독, 이 감독도 지금 첫 그 연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독이 제법 괜찮은 인간들이다. 얘네들 참 나름대로는 지네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100% 지금 녹여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가 일단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그 대결 구도가 너무 앙상해서 이제 충분히 살을 갖다 입히지 못해갖고 문제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타당한데 그러면 그런 대결 구도와 거기서 딱 이렇게 그 뼈대를 갖다가 만든 것들의 의미는 나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령 언택트한 시대에 IT 기술을 다 동원했는데도 준우는 생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졌어. 져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비는 철저하게 그 디지털 혹은 이런 것들을 한 건 다 손을 끊고 부비트랩 건설해 놓고 있고 그 뭐 캠핑 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생존하면서 그거는 생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지금 현재 가짜 사나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연인 이런 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그 뭔가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본연의 모습, 그 본연의 모습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유빈이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남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살아남는 거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재밌는 것은 이 유빈도 준우도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택트는 언택트끼리 안 된다는 거고 컨택트도 컨택트끼리는 안 된다는 거고 뭐 디지털은 디지털끼리 안 된다는 거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끼리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의 양극단을 넘어서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지 모를 그런 마음속의 어떤 위로나 혹은 꿈틀거림을 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1등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럼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이유 없이 1등할 수는 없다.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그 1등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구조를 파악할 때 찾을 수 있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영화의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한 뒤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 구조를 파악을 하는 그치, 것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게 글로벌 1위를 했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끝까지 봤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극적인 재미라던가 그 극을 보는 이게 구조적인 의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약간 연대를 하자는 메시지는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만약에 그런 영화의 매력으로 1위를 한 이유로 꼽아주셨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구조적인 틀 자체를 영화가 1위를 한 이유로 뽑아주시니까 약간 근데 납득이 지금 있잖아요. 조금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행위와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직관이란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갖다 봤을 때 그 컨텐츠에서 오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 직관이 문화적인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국식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좀 불편한 거예요. 많이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 불편한 이유는 설명 잘 안 해주고 맞아요. 뭐 쌓아나가는 게 없고 뜬금없이 툭툭 들어오고 맞아요.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쓴 시나리오 작가가 미국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게 왜 불편함이 있는지를 안다니까. 그거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영어 가사인 게 불편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많이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니까
이제 보자면 저희 미드도 많이 보고 외국의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봐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이제 미드나 뭐 이런 데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에서 오는 그런 어떤 완성도 높은 것이 당연하게 당위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그런 것들 아니고도 뭐랄까 이거 굉장히 약간 엉성한데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런 것들 없었나요? 가령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대단해 뭐 엄청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외국에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엉성해 보이거나 함량 미달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령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 재밌어요? 어벤져스 엄청 재밌죠. 봐봐. 어벤져스 탄탄해? 어벤져스 탄탄해? 탄탄하죠. 아니 뭐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탄탄하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탄탄해? 그러니까 스토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스토리 야 손가락 튀기면은 저 싹 없어지는 게 탄탄해? 아니 보세요. 어벤져스를 스토리를 보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빙고. 액션과 통쾌함의 그 영화의 매력이면 그 영화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영화의 캐릭터는 뭐예요?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좀비물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스릴 넘치게 뭔가 통쾌하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그냥 골프채로 좀비를 때리면 그냥 죽고 심지어 좀비를 밟고 그냥 지나가요. 복도 그 좁은 복도를 좀비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쩔 때는 걷다가 어쩔 때는 누워있다가 어쩔 때는 쫓아오고 어쩔 때는 안 쫓아와요. 그럼 이게 과연 이게 호러물이냐 스릴러냐 이게 뭐 호러물이라고 해서 좀비의 분장이 무슨 다른 K-좀비보다 더 특별히 호러스럽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테넷은 뭐예요? 그럼 테넷은 테넷 뭐예요? 테넷 너 오셨다. 테넷 여기서 왜? 그래서 아니 테넷 여기 아니 테넷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어떤 거? 테넷 불친절하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그런 약간의 흠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돼 가지고는 다 재미없어. 다 쓰레기야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쓰레기야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동의한 건 뭐냐면 어쨌든 테넷이 잘 만든 영화고 메시지가 뭐 좋다 이런 거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 빌드업에서 관객을 설득하는데 스토리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흠이 있었다. 그 부분이 동의를 한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 부분도 같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넷은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아이덴티티를 굳이 꼽자면 스토리가 빠져도. 그냥 시간이 역으로 흐른다는 그 직관적인 신기함? 약간 이게 캐릭터와 아이덴티티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다는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원바디스 아시죠? 좀비인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얘기를 뭔가 약간 휴먼 드라마 멜로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서로 살아가지고 막 부둥켜 울고 뭐 울려고 하는 건지 호러물인 건지 아니 감동도 없고 스릴도 없고 예. 아니, 구분이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두고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떤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큰 가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에 대한 이파리가 그냥 뭐 단풍나무 거 가져오고 은행나무 거 가져오고 소나무 거 가져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게 오락성을 주려고 하는 영화인지 아니면 그치.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 영화인지 두 개 중에 뭘 선택하고 싶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말 거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설명이 너무 부족해. 맞아요.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 자 그냥 단적인 예로만 볼게요. 박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뭐 박신의 가족이 막 어떻게 된 거예요? 박신애가 중간에 이거 뭐야 무전기 하다가 그 유아인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고 다른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슬픈 표정 하면서 나 거기서 무슨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비하인드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뭐 가족이 자살을 했다거나 힘들어서 혼자 남겨지고 뭐 아니면 가족이 누구한테 잡아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박진애에 대한 그런 설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전혀 없어요? 중간에 그럼 그 집에 들어온 좀비는 뭐예요? 중간에 집에 들어온 그 의자 바뀐 좀비 아 근데 그거 너무 뭐야? 그거 너무 약간 그 유튜버 뇌피셜 아닙니까? 뭐? 보내주시는 링크에 너무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선입견이 딱 정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나름대로의 떡밥들이 있어도 그거를 떡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아, 그 떡밥은 뭐예요? 근데 저 그 떡밥이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친절해서 아, 그 유튜브 말고 아무도 채널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아니, 뭔데? 그 뭐, 나 설명 좀 해줘. 아, 그 의자 박힌 그 좀비. 의자에 박힌 그 좀비를 내려치기 전에 네. 박신혜 씨가 고민하잖아. 잠깐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 생각에는 그 좀비가 그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거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자, 잠깐 멈칫했기 자, 때문에. 멈칫한 건 왜 멈칫했냐? 자기가 이 좀비를 처음 죽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개소리야. 왜요? 여태껏 며칠을 살아남아 있었는데 좀비를 처음 죽여봤겠어.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그 유튜버가 빌드업했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어락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좀 논리를 전개를 하셨는데 그 도어락에 관련된 건 너무 이해가 되니까 사치를 하면은 그 도어락을 열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족이고 그 때문에 박신혜는 멈칫하고 그 좀비를 죽인 거다. 오케이. 자, 이거를 제가 수용하려면 뭐가 설명이 필요하냐. 좀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비의 캐릭터화가 필요해요. 일관된 캐릭터가 있어요. 좀비가요? 좀비의 원칙에.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 과거의 행동을 반복한다. 아, 그 좀비가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뭔가 그 뭐라 그래? 인지 능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뭐 그런데 사실 행동하는 걸 보면은 사람과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식인을 한다 그래요. 거기 나와요. 근데 어쩔 때는 지네끼리 식인하다가도 어쩔 때는 지네끼리 잘 지내고 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 일관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떡밥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 맞아. 일관성이 있었으면은 의심할 만해도 불구하고 네,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관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봐요. 구멍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좀비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물어뜯어서 먹습니까? 식인을 합니까? 배가 고파야 식인을 하지. 그럼 맨 마지막에 그럼 아내한테 그 먹이를 던져주는 건 매번 사람들 잡았고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안돼 있는 좀비는 어떤 좀비냐면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철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얘가 생각하는 좀비는 특정한 욕심에 꽂혀서 인간다움을 잃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죽여. 누가요? 좀비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굉장히 좀비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좀비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되게 뭐랄까 인지하는데 되게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좀비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좀비라고 정해놓고 자기 경험 속에 있는 좀비를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건 일관성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봐왔던 좀비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뉴스에서도 굳이 좀비라고 언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에 감염이 돼 있는 사람들 뭐에 감염이 되는데 이거는 물리거나 체액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걸 뭘로 봤냐면 뭐 여러분들은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의 그 어떤 일종의 바이러스는 욕망이라고 봤고요. 욕망.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묻어뜯은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뜯겨 본 사람은 나도 똑같이 물어뜯는 사람이 되는 거라. 요 정도로 봤어요. 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네. 되게 좋네. 그 정도로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욕망은 이들은 전염된다. 뭐 욕망이 전염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인간들이야. 전광훈과 그 무리들이야. 여기가 이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건 욕망이거든. 나 잘 살고 싶은 욕망, 나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뭐 욕망의 덩어리들이야. 전광훈 그 교회에 제일 처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쌓으려고. 아니 부자 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쌓으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고 부자 되고 싶어 복 받고 싶어 가는 거예요. 정병은 저기 가니까 병이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욕망은 필히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든. 상처 입히면 그럼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야 이렇게 욕망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가? 그런 사람들은 네, 저는 너무 그 고차원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은 뭔가 영화 내적으로도 그렇지. 욕망이라고 해석을 할 만한 떡밥들이 더 있어야지. 네, 더 있어야지 그런 의미망을 나름대로는 볼 수 있는데. 되게
되게 나름대로는 되게 충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읽으냐 안 읽으냐의 취사 선택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어.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있었다. 뭐 완벽하거나 뭐 구멍이 뭐 100%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 저 사람은 저 좀비라고 하는 걸 상징으로 썼구나. 저 바이러스와 저 감염증을 지극히 상징으로 봤구나. 그러면 이 지극히 상징적인 이 감염자들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그것도 오히려 언택트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엉성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뭐 그래 그 엉성한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이 이제 미국식 상업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전개들에 익숙한 인간이 이 한국의 친절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렇지만 뭘 다 폄하시켜버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래도 넣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찾아간 사람들 이런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컬트가 돼요. 또 솔직히 여러분들 뭐 이 좀비물의 최초의 시작인 그 뭐야 누구지? 아, 그 감독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 사람 영화 보셨어요? 68년에 나왔던 살아있는 시체들의 새벽인가 그 뭐죠? 예, 샘 맨더스 감독인가? 그거 보셨어요? 엄청나게 엉성해요. 엉성하기 짝이 없어. 지금 이런 표현들보다 훨씬 더 가게도 엉성해. 근데 왜 그 영화들이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한 번쯤 이 현상을 갖다가 읽어내보자라고 하는 얘기지 텍스트 분석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어쨌든 장점에 대한 탐색들 갖다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동의는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분명히 딱 잡아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영화들과 달리 반도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영화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 시대 지금 뭐 급속도로 그 정보와 기술들이 발달돼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전혀 진짜 만나지 않고도 모든 것들을 다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인데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단절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공포 아닐까? 이런 식의 얘기들 속에서부터 연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실질적인 연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연대, 그런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연대를 깨치는 건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으로 득을 대는 존재들 속에서 연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 그리고 저기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사람으로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좀비한테 물리잖아요 피해자를 보는 것도 공포영화에 있어서 하나의 그 해법인데 이 두 사람은 피해자가 끝까지 안 되는데 그 인간은 끝에 피해자가 되는 거 누구는 피해자가 되냐 옛날에 그 공포영화들 보면은 이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됐죠. 근데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런 그 일종의 상징이 담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보자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이렇게 딴 데만 쳐다보고 이제 또 강의하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타협하면 되겠네요. 담으려는 메시지는 대단했으나 있었으나 담으려는 메시지는 있었으나 담는 방법이 성복을 한 것 같진 않다. 담으려는 방법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었다. 설득력이 없었다. 설득력이 없죠. 아 그리고 사실 이런 해석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자체라던가 생존자가 두 명밖에 없 그러니까 두 명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주연 인물이 상징하는 건 되게 그러니까 해석하신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뜬금없었지만 그 약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의미를 담으려면 충분히 담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그 주연 인물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디테일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그걸 다 관객에게 떠넘겼다는 거는 그냥 불친절한 게 아니라 엉성하고 좀 만듦새가 좋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성수님이 말씀하신 주제 의식을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담으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좀비로 예를 드리자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제 영화에 담고 싶었으면, 그러면 오히려 좀비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물체들이 다닐 때 우리가 직접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객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관객들이 이걸 좀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런 욕심 많은 욕망 덩어리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무엇으로 먼저 받아들일지, 일단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했지 않나. 욕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고자 했다면 좀비들 간의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는 중요했겠죠. 그냥 뭐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좀비들의 스토리가 그냥 단순히 경찰이 동료들에 의해서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욕망과 관련 있는 스토리를 넣었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비들 간의 설정이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미흡했다. 아, 그리고 설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영화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설픈 아 진짜로 아 맞아요 근데. 어설픈 설정이 굉장히 개연성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전기는 들어오면서 뉴스는 나와. 맞아요. 아니 지금 그 물리면 바로 몇 분 안에 감염이 되잖아. 그럼 그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 거야. 코로나만 해도 이렇게 강한데 몇 분 안에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뉴스 스튜디오에서 한가롭게 뉴스를 하고 있어.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그게 어이가 없고, 물은 끊겼는데 또 전기는 들어와. 맞아요. 그런 것도 어이가 없고. 물과 전기는 무슨 전기 들어오잖아요. TV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전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그 물도 끊기면 전기도 끊겨. 나는 제일 이상했던 건 그거야. 뭐야? 냉장고를 문 앞에다 갖다 놨는데 냉장고에 불이 들어와. 아, 아 맞아 맞아. 아니, 이런 엄청난 구멍들도 많아. 그리고 냉장고 그 구멍 얘기해봐 진짜. 그 구멍 경쟁해봐. 아니 냉장고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영화에 흥이 아예 된다. 없는 거. 냉장고 있어. 근데 갑자기 좀비 아저씨 들어오잖아. 맞아. 무슨 얼굴 들어온 거야 뒤에서. 어떻게 냉장고로 막혀 있는데 뭐. 뒤에 문은 저쪽으로 열리니까. 바깥쪽으로 열리니까 아, 그 유튜브의 설명이에요. 아니 그 문은 그게 없어요? 이거 도어락? 도어락이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 이게 그게 처음에 옆집이 나온대요. 들어오면 옆집 사람이 들어올 때 아 그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일단 그것도 그렇고 뒤에 가서 보니까 총 감염자 수가 맞아. 5만 명이래. 나 5만 이거 명. 진짜 웃겼어. 말이 돼요?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2만 2천 명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물려서 1분 만에 감염이 되는데 그 어떻게 5만 명이야? 거야. 그 동네 주민만 해도 5만 명이겠어. 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대교 위에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 차가 지나다니고 있어. 아파트 뭐야? 고립된 무슨 뭐 유령 도시야? 거기서 매니저 열려 있고 말이 안 되잖아. 나 진짜 이해한다는 거 한 개 얘기할게요. 뭐.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왜 그거를 지금 물도 없는 상황에 맞아, 물을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짜파게티 물이 분명히 없었는데 물이 나왔지. 그리고 좀비가 그리고 우리 그런 뭐 어떤 능시각적 뭐 이런 후각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서 짜파게티 끓이면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냄새 얼마나 심한데. 아니 인지능력이 있다며. 후각은 없는 것 같아. 아 후각 있다고 그랬어. 아니 그리고 진짜 인간과 능력이 다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거는 근데 바로 옆 사람이 지나가는데 후각으로 그 그러니까 못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짜파구리를 거기서 왜 끓이는 거야? 안 그래도 식량이 모자란데. 오마주야 오마주. 그게 욕망이야. 기생충에 대한 오마주. 욕망이야 욕망. 맞아 욕망 덩어리. PPL 짜파구리. 그 와중에도 짜파구리를 먹겠다는. 아 진짜 그냥 PPL 덩어리예요. 나 그리고 또 있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얘기해. 박신혜가 이제 갈 때 식물한테 산세베리아한테 물 주는 거. 나 진짜 이거. 바람 바람 물질. 아니 왜 이게 바람 물질이? 아니 그 이렇게 표시까지 다 해뒀잖아. 그래놓고 식물한테 물 주고 가. 아니 그 약간 공존에 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저는 그런 그 약간 재난 영화에 대한 그 클리셰라던가 어느 정도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언제는 클리셰 너무 따라간다고 아니, 뭐라 그러더니 그런 이제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한테 물을 나눠주는 거에서도 그치. 진짜 100만 번의 고민을 하고 정답이야. 진짜 이렇게 손 벌벌벌 떨면서 준단 말이야. 그걸 식물한테 뿌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곧 비도 가끔 오잖아. 그럼 생각에 비 올 때 그냥 죽어나 아니면 맞아. 죽으면 아니, 되지. 산세베리아 그렇게 물 주면 그래 죽어요.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있어. 아니, 이런 구멍이 너무 많아. 유아인도 그거 입을 이렇게 들추는 거 있잖아. 그거 왜 들춰요 옆집 가서.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어쨌든 언제는 진짜 자그마한 소리 하나에도 좀비들이 반응하고 언제는 폭발해도 맞아. 언제는 또 뛰어다니고 언제 또 걸어다녀. 힘든가 봐요. 그렇죠. 쉽지 않아. 정답이. 힘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이렇게 구멍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뭔가 상징이나 뭔가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개연성을 부여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기에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비 나왔는데 게임하더라고. 게임하다가 네트워크 끊겼다고 끊기더라고. 아니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야? 뭔데? 다 이런 안전한 데서 게임을 하는 거지. 아니 밖에 좀비 있는데 내가 총싸움 게임한다고요? 내 집 안에서? 생각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 그 같이 생각 없는 사람 그렇게 모여 있다고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게 약간 구멍이 너무 방송이야. 많으니까 큰 블랙홀이 생겨버렸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일단 그 스토리상에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일단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었던 힘들은 또 나름대로 있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1위를 만드는데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박신혜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아인은 이미 버닝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박신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 팬들이 박신혜가 나와 그럼 클릭 이런 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콘텐츠들이 전방위적으로 꽤 많이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그 사례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박신혜 연기는 어땠어요? 박신혜 연기요? 박신혜 저랑 동갑이잖아요. 아, 별로 안군 안물 안군. 어? 아 그냥 얘기할 안군. 수 있잖아요. 박신혜 씨 예쁘죠? 연기는 저는 사실 별로. 맨날 연기가 저는 똑같아요. 박신혜의 파격 연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그 없어요. 그 말투가 있어. 그 상속자들의 박신혜나 지금 여기서 박신혜나 뭐 어디서 박신혜나 박신혜는 그냥 박신혜예요. 그래서 연기는 저는 별로. 저도 약간 유아인 씨 연기도 되게 그 약간 과장된 특유의 연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의 그 과장된 연기 톤이 약간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하는데 맞아. 절제가 잘 안 된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유아인이 자기 캐릭터성이 되게 강한 배우라서 그게 맞아요. 나오는데 박신혜가 그렇게 막 액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박신혜요? 박신혜 이번에 액션이 근데 좀 도전적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액션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도 좀 보고 좀 아니, 그래야지. 박신혜 상속자들 때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맨날 그 신데렐라 역할로 나오고 지금 신데렐라예요? 가난한 집에 뭐 신데렐라 역할로 나오고 뭐 슬픈 눈 하면서 뭐 이렇게 글썽글썽거리는 역할로 나오고 전 별로 참 별로. 아니 개 취잖아요. 분석을 좀 해보자고 분석을 내 아니, 취향 내 마음이. 박신혜 씨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파격적인 역할, 진짜 배우로서의 저변을 넓힐 만한 역할을 한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도 그랬다. 역시 이번에도 뭐 액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액션이라고 다 종합해봐야 뭐 몇 분이나 돼요. 사실은 별로 크게 의미 없다. 유아인 씨도 또 유아인 씨도 그냥 다른 분들 같은 의미 없다. 좀비들이 고생했다. 좀비들이 고생했다. 근데 좀비도 약간 킹덤에 비해서 맞아. 뭐 그렇게 어색하고 네, 뭐 이렇게 새로운 뭔가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징그럽고 뭔가 이거 작가나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 옆집 그 총각의 그 팝핀 동작 이런 건 좀 그래도 새롭지 않던가요? 그 배우 연기 잘해요. 걔 연기 잘하죠. 걔가 그 이동욱이랑 그 누구지? 임시완 나온 그 살인 영화. 아니 살인 드라마 OCN 거. 아, 그 웹툰 웹툰. 그 웹툰 원작 맞죠? 뭐지? 아, 그거 뭐지? 타인은 지옥이다. 아, 타인 지옥이다. 거기서도 나왔는데 연기 잘했어요. 그 배우가 요즘 좀 이렇게 뜨고 있는 배우. 모범명사에서도 나왔어요. 네. 좀 이렇게 뜨고 있는 배우라서 그분 연기 잘하더라고요.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유아인이랑 연기하는 거. 좀비. 그래요? 그랬대요? 네? 유아인 통화는 안 해봤는데 힘들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좀비가 계속
그러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똑같은 좀비가 계속 죽었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 74억밖에 안 된 거야. 제작비 70억. 70억인데 왜 손익분기점이 220만이나 되는 거예요? 마케팅비가 있잖아요. 오, 정말이야. 마케팅 때문에 글로벌 1위를 했네. 맞네. 그리고 저는 자꾸 저 그 글로벌 1위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운대도 1200만 명. 또 뭐야 도둑들도 1300만 명. 그래요. 그게 더 이상 이게 뭐 없죠. 관객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우리가 아니야. 소비가 도둑들은 괜찮았어. 많았으니까. 도둑들은 나름 야 도둑들은 그래도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야. 그러니까 뭐 그 도둑들도 뭐 재미있게 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 봤으면 그러니까 저 해운대도 그렇잖아. 해운대도 그러니까 이게 천만 넘기고 뭐 1200만 넘기고 1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그 안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건 너님의 생각이고요. 네, 1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갖다가 파고 하는 것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자세나 습관이 되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가져왔잖아요. 뭘 가져왔어? 분석을 뭐 했어? 케이좀비 볼 게 없었고 그랬다. 보다 잡고. 마케팅이다. 빨리 정리하세요. 아니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의견이 뭐 다양해? 셋이 다 똑같고 지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넷이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뭐라고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네. 하여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은 뭐 지금 글로벌 1위 한 건 마케팅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컨텐츠 때문에 그냥 우연히 볼 게 없어 1위를 했다. 볼 것도 없고 운 좋았다. 운도 좋았죠 사실. 운 좋았죠. 볼 게 없잖아요. 볼 게 없을 때 개봉을 해서 천만을 찍은 영화들도 많잖아요 사실. 볼 게 없었고 볼 게 없어서 천만을 찍은 영화가 어디 있어요? 볼 게 없었고 코로나 시국이었고 또 마케팅도 열심히 했고 또 제목도 K-좀비. 괜찮았고 좀비 나왔고 딱 떨어지네 네 가지. 딱 고립돼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지금 이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갖다 했고 그 부분이 직관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특히 네. 이 아파트라고 하는 점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을 거예요. 신선했어요. 그들한테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복도식 아파트의 그런 액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욕망 덩어리들과 거기서부터 인간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뭐 다양하게 시도되는 그 디지털 기술들과 또 그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재앙들 이런 부분이 다가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불안과 공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즐길만 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K 콘텐츠들이 이제 특히나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 그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건데 한국적인 고집이 세계적인 것을 갖고 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고집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고집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바꿔낼 수 있는 아 저희한테 하는 그렇죠. 의견을 이제 다 안 들으시는 거지. 저희 지금 두 시간 동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들으시고 아니, 감독한테 이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 역하고 있었잖아. 너희 영화를 제작하지 못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아니 또 이런 식으로 욕망 없는 백수. 욕망 없는 백수다. 욕망 없는 백수. 백수들이여 욕망을 가져라. 욕망 없고 욕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엄마가 주는 맞네. 배수가 욕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 너무 슬프다. 네. 너무해.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네. 그 일단 그 하여튼 K 콘텐츠들이 그 외국으로 나갈 때 나름대로 이 케이스를 갖다 잘 스터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선택을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흠도 많고 구멍도 많은데 왜 선택됐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박살 났고 진짜 내가 보기에도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너무 사랑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K 콘텐츠들이 이거는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K 콘텐츠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서구적인 컨텐츠가 아니고
완전히 동양적인 콘텐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사용되는 기술이라든가 삶의 패턴이라든가 영위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서구적인데 그런데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든가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민들 이런 거는 굉장히 또 고전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매력이 사실은 K-콘텐츠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얻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당분간은 상당히 우리가 당분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서구와 일체화되면서 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 세계의 콘텐츠를 이제 세계 시장에 우리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이렇게 그 선보이는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얘기했어요. 네. 다. 뭘 얘기했어? 뭘 얘기해? 장점 맨날. 단점 아주 우리가 잘 얘기했어. 진짜 잘했어. 너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완벽했어. 간만에 감독님도 지금 엄지를 엄지처럼 엄지척 딱 하셨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이 그 파격수다의 마지막 이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그동안 굉장히들 고생했는데 마지막 한마디씩만 짧게 좀 하시죠. 다음 시즌2에 또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거라서. 예. 곧 해시태그 돌아온다. 굉장히 오만하다 쟤. 곧 온다. 살짝 재수없어지려고 다시 온다. 예.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아 뭔가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말고. 그러면 나중에 이 파격수다가 다시 런칭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지만 예. 일단은 추석을 세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